충성. 아, 다시 엄지 안 붙였어요. 다시 대가리 박어. 대가리 박. 박어. 충성. 어 그래 이병 안 보냐? 어 그래 놀러와봐. 너 잘 만났다. 너 이게 뭔지 알아? 잘은 모릅니다. 모르면 군생활 끝나냐? 알아보겠습니다. 알아봤더니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? 이 선임이 한 번만 딱 말해준다. 딱 그냥 외워. 알겠지? 일단 측정 속도가 0.2초야. 0.2초. 손을 떨 새도 없이 그냥 너무 빨라. 빠르기가 우사인 볼트급이지. 어? 너무 빨라. 난 너무 빨라서 너무 당황스러워. 그리고 여기 보여? 여기 보여? 여기 안에 자석이 있어, 자석이. 어? 자석이 내장돼 있어서 자석 붙이는데 어느 데나 이렇게 탁탁 붙이면 다 붙어. 이거 내가 그냥 손으로 떼지 않는 이상 너무 강력하고 떨어지지가 않아. 그리고 이거 진짜 장점인데 최소 측정 거리가 2m로 퍼팅 시 그냥 거리 측정이 된다는 거야. 또 표준 모드에서 모드 변경 없이 진짜 쉽고 간편하게 측정하는 핀파이더 모드가 있어. 아주 어렵지 않아. 정말 쉽고 간단해. 그냥 버튼만 이렇게 1초 이상 누르면 끝이야. 그 외에도 고저차 보정거리 제공해줘. 그리고 목표물 찾으면 진동으로 알려주는 졸트 기능에 6배율줌은 기본이야. 기본이라서 흐린 날에도 안 보일까봐 걱정을 안 해도 돼. 또 비와 비 온다. 그러면은 이거는 IPX 4등급 생활 방수가 있어서 비와도 걱정이 없어. 그리고 그립감은 말해 뭐해. 그냥 아주 내 손에 이렇게 착 감기는 게 아주 편한데 불편함이 1도 없어. 정말 계속 쥐고 싶은 잡고 싶은 그런 그립감이야. 자, 이병 안 보냐? 다 외웠나? 그래서 골프버디 거리 측정기는 뭐라고? 야이. 충성.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. 더워지는 날씨에 많은 국궁 장병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항상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몸 건강히 제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충!